나르시스트는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매번 우리가 문제 있는 것으로 화살을 돌리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이 오해라는 단어를 자신의 진짜 속내를 감추기 위한 위장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기만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려다가 상대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오해라든지 안타깝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네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난 널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다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오해했다라고 쓰는 말은 사실 진짜 오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칠 작정이었는데 그게 실패했을 때 포장하기 위해 쓰는 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에게 오해라고 포장할 때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던 원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이 말을 씁니다. 만일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끝까지 기만하고 피해를 끼치는 데 성공했더라면 당신에게 오해라고 말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나약해서 나르시스트에게 속고 패배하고 만 것에 불과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뜻대로 속아주지 않았을 때 나르시스트가 발뺌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가 벼랑간 당신에게 안타깝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신과 그리 친분이 두텁지 않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상대가 당신에게 뭔가를 제안하려다가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당신에게 도리어 안타깝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말 당신이 안타까워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미끼를 던져보려는 말인가 동시에 아쉽다라는 속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즉, 나르시스트의 안타깝다라는 말은 사실은 네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나는 무척이나 아쉽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정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오해란 게 상대가 당신에게 뭔가를 밀어붙이려다가 실패했을 때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아니란 걸 당신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오해와 나르시스트가 내뱉는 가짜 오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그 오해란 말이 상대가 당신에게 뭔가를 밀어붙이려다 실패했을 때 나온 말이냐 아니냐입니다. 당신이 아니다 싶어서 선을 긋거나 상대의 말이 사실과 다르고 오류가 많고 그걸 통해 당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려 한 것에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을 때 당신에게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알려는 것을 쉽고도 간단하게 저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오해란 다름 아닌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다 실패했을 때 발뺌하기 위해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한 상대가 당신이 정당한 말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당신에게 로봇처럼 계속해서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라는 말만 반복해서 내뱉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오해했다고 몰아붙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르시스트와 따져 묻거나 나르시스트의 의도를 밝히며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더더욱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이미 당신을 속여먹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던지라 끝까지 당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라고 했다는 것은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고
피해를 주려던 것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노리는 피해를 일단은 피했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다만 문제가 나르시스트가 당신이 오해한 거라 몰아붙이며 당신에게 다시 피해를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발뺌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오해한 것이라고 몰아붙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스트가 직전에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던 것이 실패했다. 두 번째, 나르시스트가 지금 당신에게 오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가스라이팅 하는 상대는 절대로 신뢰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와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기만해놓고 도리어 당신에게 오해했다고 몰아붙인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나르시스트가 피해를 주려던 직전의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나르시스트에게 오해했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 각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일보 전진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2보 전진하기 위해서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추가로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향해 오해했다고 몰아붙이는 사람과 오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상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전혀 걱정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을 사람이 섣불리 당신에게 안타깝다라는 말을 쉽게 던질 때는 당연히 그 말이 주는 위화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안타까워한다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타깝다는 건 당신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 자신이 안타깝다는 의미입니다. 즉, 목표로 삼은 당신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당신을 제대로 속이지 못한 나르시스트의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이 안타깝다는 의미이자 제대로 속아주지 않는 당신에 대한 야속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에 나르시스트가 하는 안타깝다라는 말은 그저 군침을 흘리며 아쉽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말 당신과 친분이 있고 당신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들은 원래의 뜻대로 정직하게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절대 말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가 하는 말의 속뜻을 잘 살피고 의도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르시스트의 의도에 담긴 당신을 향한 진심 그리고 진심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